전체적으로 관심을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3년 6개월을 기다려온 미쓰비시 중공업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 8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304호에서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용옥 할머니와 최정래 할머니의 유족 이경자 할머니는 미쓰비시를 상대로 각각 1억 5천만 원과 3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김 할머니에게 1억 2천만 원, 최 할머니 유족에게는 325만 6천여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총 1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이번 재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선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가서 머무른 기간만 7년째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미 2012년에 한번 심리했던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당사자들도 힘든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빨리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돼줘야지 그거를 하나의 모멘텀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의 어떤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75년이 지난 오늘에야 이견인이 이렇게 되어서 조금 그래도 감개무량합니다. 그 키워보지도 못한 채 그 단성이가 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베는 늦지 않습니다. 사죄하고 그렇습니다. 아베는 지금이라도 사죄하세요. 사죄하고 유가족에게 배상하세요. 이날 판결은 3차 소송의 1심 결과이며 1차 소송은 2015년 6월 광주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2차 소송의 1심 판결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미쓰비시 측은 다른 소송의 전례에서도 항소한 바 있어 이번 판결에서도 항소를 신청할지 주목됩니다. 광주메일TV 임두솔입니다.